안녕하세요, 에용입니다. 오늘은 굿노트에 대한 사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기본적인 UI에 대한 설명, 그리고 자주 물어보셨던 질문들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본적인 UI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있는 건 확대기예요. 저는 이 확대기를 사용하는 대신 직접 이렇게 확대를 해가면서 필기를 했다면 이 확대기를 사용하게 되면 내가 화면을 직접 확대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필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잘 쓰지는 않는 게 이것보다 더 많이 확대를 해서 쓰기 때문에 직접 이 자리에서 확대해서 쓰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더 편하더라고요. 쓰면 되게 많이 쓰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펜인데요. 펜 종류는 아시다시피 세 가지가 있어요. 저는 볼펜밖에 안 써요. 필기체나 홀림체 자주 쓰시는 분들이라면 캘리그라피 느낌이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글씨체와는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을 줘도 똑같이 나오는 이 볼펜을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우개는 이렇게 크기가 세 가지밖에 없어요. 크기를 조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프리셋 세 가지만 있고 지우개를 눌러보시면 다양한 디테일들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이 전체 삭제를 눌러주게 되시면 이렇게 한 번만 지워도 다 지워지게 되고 오프시키면 끊어서 지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굿노트는 지우개가 조금 유연하게 끊기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되게 뚝뚝 끊겨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다이어리 쓸 때 투명 글씨를 되게 많이 썼었는데요. 여기에서 지우개를 제일 작게 하고 이런 식으로 지워져요. 제가 알기론 노타빌리티의 경우에는 지우개가 되게 부드럽게 지워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부를 하시다 보면 하이라이터 되게 기능 많이 이용하시는데 여기서 하이라이터만 지우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하이라이터만 따로 지울 수 있어요. 하이라이터의 경우에는 펜을 따로 선택하는 건 없고요. 항상 처음과 끝이 동그랗게 나오게 돼요. 그리고 저는 항상 켜놓는 기능이지만 직선으로 그리기를 끄게 되면 좀 자유롭게도 모양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볼펜과 마찬가지로 하이라이터도 좌측에 세 개는 컬러, 우측에 세 개는 스트로크 굵기예요. 팔레트처럼 컬러를 선택해 둘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컬러 코드를 공유를 드리는데 사용자화를 눌러 컬러 코드를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키보드가 너무 높이 차지해서 안 보이는데 이렇게 누르면 작은 키보드가 되고 컬러 코드를 입력해 볼게요. 컬러 코드가 완성이 되고 이거를 프리셋 추가를 눌러주시면 프리셋에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검정색 필기를 할 때 완전 블랙 색상을 쓰지 않아요. 이 블랙 색상을 쓰는 대신에 약간 브라운 톤이 들어간 한 이 정도 되는 컬러를 써주고 있어요. 제가 만든 템플릿의 기본적인 사이즈는 A4 사이즈예요. 그래서 A4 사이즈에 맞는 저만의 스트로크 굵기를 찾아주었는데 조금 큰 글씨는 한 0.45에서 0.5mm, 보통 글씨는 0.25, 0.3mm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광펜 같은 경우는 2mm, 5mm, 그리고 6mm 이 정도의 프리셋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 형광펜 쓸 때 조금 맑고 조금 쨍한 느낌을 가져가고 싶다 이러면 위쪽에 가까운 색깔을 선정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옆에 도형은 원을 그리는 게 사실 삐뚤삐뚤할 때가 많은데 동그랗게 세모 직선으로 하트 만드네요. 직선으로 물체를 그려주는 역할이고요.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색상 채우기라는 옵션이 있어요. 연한 색상이 채워지고 가끔 진짜 간단한 도형 스티커는 그려주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올가미 툴인데요. 라쏘 툴이라고도 하죠. 어떤 오브젝트를 움직이거나 크기를 조절한다거나 편집 같은 걸 해줄 수 있는데요. 색깔도 바꿀 수 있고 오려두기를 한다거나 복사를 한다던가 지우개로 지우기 되게 귀찮을 때는 한 번에 잡아서 삭제.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물어봐 주셨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 그림 위에 글씨를 썼는데 어떻게 얘만 이렇게 움직여요? 어떻게 그림만 움직여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이 라쏘트를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팝업창이 뜨게 돼요. 선택할 수 있는 개체를 고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필기만 움직이고 싶다 이러면 필기만 켜주시고 움직이면 내가 쓴 필기만 움직이게 돼요. 잘 활용해 주시면 편집하는데 더 많은 시도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건 사진 툴인데 우측에는 최근 순으로 보이고 내 사진첩에 있는 것들을 불러오실 수가 있어요.
한번더탭하게되면자르기라는게나오고사각형으로자르거나프리핸드로이런식으로이용해서쓰실수가있어요가운데있는이텍스트를통해서텍스트를써줄수도있고저는주로텍스트를쓴다기보다이이모지를많이활용하는편이에요그리고텍스트를원하는만큼선택을해서텍스트의서체도바꿀수가있습니다여기까지가회색바에있는거고위에간단하게만더살펴보자면이걸누르게되면축소판들을볼수있고꾹누르게되면위치도이동시킬수가있어요이드롭다운버튼을누르게되면페이지를앞뒤에추가를할수있다든가똑같은페이지를복제시킬수도있고삭제시킬수도있어요저는하이퍼링크를제속지에따로걸어두지는않았어요그대신에이많은페이지들을이렇게항상찾아서내려가는게복잡하잖아요그럴때는이측에책갈피버튼을눌러주시면즐겨찾기에이페이지만따로볼수가있어요이런식으로즐겨찾기에넣어줘서쉽게왔다갔다할수있도록하고있고이거랑똑같은버튼이페이지에대한뭐프린트를한다거나공유를한다거나할수도있습니다옵션버튼을누르게되면페이지에대한것을추가를한다거나삭제를한다거나템플릿을변경할수도있고요스크롤방향을또는이렇게수평식으로바꿀수가있어요그리고위클리페이지에도설명드렸다시피이서식을다른템플릿으로가지고오려면이페이지를복사한후에여기에서이플러스버튼을누르고페이지붙여넣기를눌러주시면이렇게다른 PDF 에있는템플릿도가져올수가있습니다그리고두언두를통해서지울수도있고이두손가락을탭해서전으로돌아갈수도있어요여기까지가이굿노트에대한기본적인 UI 에대한설명이었고요자주물어보셨던질문들을토대로이렇게몇가지팁들을드리겠습니다굿노트에서제일아쉬운점중에하나가바로레이어맨위로보내기맨아래로보내기이레이어개념이없다는건데글씨를먼저쓴다음에사진을가지고오게되면밑에있는글씨가이렇게숨어있잖아요이거를어떻게올리냐는질문들이제일많았어요그래서하실수있는방법이제일위에있어야할물체를제일마지막에붙여넣기를해주시면되는거예요아마일기쓰실때제일불편하셨던점중에하나가아닐까라고생각하고있어요글씨가이렇게겹쳐져서있을때는오려두기그리고맨마지막에붙여넣기해주시면이런식으로레이어를쌓으실수가있어요그리고이사진들을선택할때저는이라소틀보다는이사진버튼으로많이선택해주고있어요이런식으로선택할수도있지만주로사진정리할때는선택이한번에되는게더쉬워가지고이사진툴로해주고있어요그리고이라소틀같은경우에는크기조절을누르게되면가로세로가픽스드된크기로밖에안움직이는데이사진을누르게되면은크기조절이조금자유로워요대신사진을확늘리게되면은너무왜곡되는게있지만우리가이정사각형을맞춰서자를수가없기때문에이게미세한조절은사진버튼으로해주고있어요그리고많이물어보셨던게어떻게하면예쁘게글씨를쓸수있을까요이런얘기를되게많이물어봐주셨어요사실정답이있는건아니지만제가이때까지글을써보면서느꼈던것들을토대로말씀을드리자면일단글씨를쓰기위해는확대를좀많이하셔야글씨가피침도없고훨씬더정교하게써질수가있어요만약에이정도확대를해두고썼을때는이런정교하지못한그리고이런삐침들이더많이생기는데이걸좀많이확대해서쓴다면뭔가훨씬더정교하고삐침느낌도덜하다는것을아마느끼실수있을거예요그리고굵기를선택하는것도굉장히중요한데만약에이정도확대를해두고를쓸때보다좀더확대가적게됐으니조금더굵게쓰시면뭔가훨씬삐침도적고이게더맞는크기처럼보인다고생각을해요결론을말씀드리자면삐침이많이생기신분들은확대를많이해서글씨를써본다근데그럼에도삐침이잘생긴다그러신분들은크기를조금씩늘려본다그리고또다른팁을얘기해드리고싶었는데사소한습관두가지만기억해두시면훨씬더깔끔하게글씨를쓰실수있다고생각을하는데요자간이랑줄간이에요그래서제가지금비교를하기위해두가지를썼는데여기간격이랑여기간격그리고똑같은글씨로썼는데이길이보다이길이가훨씬넓어요얘같은경우에는이글자사이사이간격을좁게그리고띄어쓰기를조금더많이
작게 보면은 훨씬 더 얘가 줄이 낱낱이 읽히는 게 보일 거예요. 글씨 간격, 자간을 좁게 하고 이 줄 간격을 조금 더 크게 해주시면은 훨씬 글씨가 정리정돈돼 보일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글씨를 써주고 난 다음에 항상 글씨 크기를 줄여주는데 글씨가 훨씬 이 레이아웃 안에 담겨있는 느낌이 들죠. 간격이 이 간격보다 훨씬 안에 쏙 들어와 있어서 더 그룹핑이 잘 되어 보이는 느낌이 든 것 같아요. 제 눈에 보기에는 1번보다 2번이 낫고 2번보다 3번이 낫다고 생각돼요. 제가 사실 이 사용법 영상을 올릴 때쯤이면 여러분들은 이미 마스터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소하지만 좋은 팁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다음번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